3세트는 남자 단식이고요. 15점이 걸려 있습니다. 와, 드디어 두 선수가 또 만났군요. 사파타와 강동궁 선수의 대결입니다. 두 선수는 항상 결승전에서 정말 명승부를 많이 보여줬죠. 네. 사파타가 월드 챔피언십 우승할 때도 상대가 강동궁 선수였죠. 네. 강동궁 선수의 또 우승에도 네. 사파타 선수가 그렇죠. 항상 상대 선수였습니다. 두 선수가 결승에서 만나면 정말 명승부를 만들어냈는데요. 그렇습니다. 거의 항상 풀세트였어요. 네. 사파타 일단 초구 득점 성공했고요. 자, 회전량을 적절히 빼줘야 되는데, 자, 비껴치기가 네, 아하. 뒤쪽으로. 사파타는 지금 단식에 4번 나와서 4승을 챙겼죠. 네, 엄청난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네. 다비드 사파타. 지난 시즌 팀 리그에서는 사파타 선수 사실 활약이 좀 좋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팀 전체 성적에도 사실 영향을 미쳤고요. 그렇지만 이번 시즌은 사파타 선수가 지금 또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네, 강동궁 선수는 차이를 보이면서 놓칩니다. 네. 원뱅크 걸어치기 시도인데 네. 적절한 두께에 맞아야 득점이 될수 있었던 배치였죠. 너무 얇은 두께에 맞으면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사파타의 2이닝. 지금 막 빗겨치기 시도인데요. 네. 포쿠션. 와, 이렇게 또 살짝 벗어났고요. 사파타 선수가 가장 또 이상적인 속도를 사용하는 공략으로 시도를 했는데, 확실히 역회전으로 올라오는 마지막 각도가 선수들이 아, 완벽하게 읽어내기가 네. 쉽지 않아요. 강동훈 선수, 정확하게 이제 쓰리 쿠션으로, 자, 노리는 빗겨치기. 자, 각도가, 아하. 아하, 네. 뒤쪽으로 각도가 크게 만들어졌다가 이제 회전량으로 진행이 네. 되는데, 오, 이게 또 이렇게 넘어가네요. 자, 넣어치기로. 네. 지금은 전체 각도가 빨간 쪽보다는 코너 쪽이에요. 네, 사파타.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강동궁 선수에게 오히려 괜찮은 네. 뱅크샷 기회죠. 원뱅크를 시도했던 사파타인데요. 지금보다 각도를 조금 더 끌어내면서 확실하게 짧은 진행이 필요했습니다. 뱅크샷. 자, 빨간 공. 오! 아하. 좋은 기회를 놓칩니다. 네. 아, 빨간 공이 맞고 난 이후에 빗겨치기로 진행이 되는데, 하얀 공 쪽으로 가지를 네. 못했습니다. 코너 쪽을 잘 돌렸다고 봤는데. 네. 이번에도 득점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사바타는 앞돌리기 아하. 키스.
지금도 키스 타이밍을 만들어주면서 득점과 포지션을 같이 노리는데, 네. 조금은 두꺼운 두께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또 키스에 바로 걸렸네요. 다시 한번 뱅크샷. 이번에는 조금 두꺼운 두께로 진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 나 아하. 지금 뱅크샷 3세트 와서 세 번째 시도인데요. 모두 벗어납니다. 네. 강동궁 선수 이러면 생각이 많아지죠. 지금 정도에서는 사실 스피드가 좀더 필요해 보였고요. 네. 뭔가 이제 강동 선수도 지금 정확한 지금 스트로크가 잘안 되고 있다 네. 보니까 계속해서 놓치는 상황이죠. 두 선수가 좀 실수가 네.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 너무 자, 코너 쪽이죠? 네, 여기서는 아하, 이렇게 맞습니다. 빠져나가네요. 자파타 초구 득점 이후에 계속 공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도를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게 하단 당점에서 잘 잡아놨는데, 빨간 공 득점만 딱 되지 않는 지점으로, 네. 네, 이동합니다. 강하게 만들어냈고요. 네. 드디어 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아, 상당히 멋진 뒤돌리기 네. 득점이죠. 아유, 강동우 선수의 힘으로 각도를 만들어냈고요. 네, 그렇습니다. 평범하게 시도해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각도들이죠. 강하게 밀어냈기 때문에 지금처럼 뭐 큐볼이 휘어지면서 꿈틀꿈틀 하다가 득점이 되죠. 앞돌리기, 자, 키스, 아하. 아하. 네. 강동궁 선수도 한 점만 득점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긴장감이 너무나 돌고 있는 두 네. 선수. 지금보다 조금 더 두꺼운 두께 사용을 하려고 했던 강동원 선수. 놓치고 네. 말았고요. 와, 사바타 좋습니다. 네. 정교하게 만들어냈고요. 오늘 사바타는 눈이 좀 아파 보이죠. 코너를 지금 바짝 돌려야 되는데, 네. 살짝 휘어지는 각도로. 워낙 뭐 깔끔한 또 득점을 해냅니다. 네. 어제 뭐, 플로어 렌저스가 정말 마지막 세트까지 가는 또뭐 경기를 펼치다 보니까 네. 사실 지금 오늘 경기 5일 차죠? 네. 네. 선수도 5일 차 정도면 이제 피로감이 좀 쌓일 때가 됐어요. 그렇군요. 이번에는, 네. 연결되면서 첫 연속 득점이 나왔습니다. 사실 뭐 책임질 수 있는 세트는 우선 뭐 맥시멈 두 세트인데, 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선수들 뭐 경기하는 내내 응원도 해야 네, 되고, 같이 계속 긴장하고 있죠. 그렇죠. 오히려 뒤쪽에서 응원하는 네. 순간이 더욱더 힘들 때도 있습니다. 아, 옆돌리기. 자, 섬세하게 파이브 쿠션. 아, 정확합니다. 연속 3점. 자파타 선수가 이제 먼저 네. 터졌는데, 어느 점수까지 만들어낼 수 있을지. 블론 엔젤스 선수도 약간 지금 침체가 돼 있어요. 이제 자파타 선수가 또 이런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를 끊어내야 됩니다. 네. 1, 2세트를 모두 내준 블론 엔젤스인데요. 사파타 점수 계속 네. 이어갑니다. 빨간 공 일목 잡고
완벽한 지점으로 보내놓고 득점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 정도라면 아주 좋은 포지션 플레이가 된 거죠. 비껴치기. 자, 지금도 일목적구 노란 공, 네, 좋은 아, 지점으로. 네. 바로 장타로 만들어냈습니다. 강동근 선수는 단식에 한 차례 나와서 1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사바타는 현재 단식 무패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뒤돌려치기. 여기서, 아, 네, 아하. 빨간 공이 지금 코너에 있었죠. 네. 워낙 뭐 득점 확률이 적은 위치다 보니까 네. 지금 정도면 구사가 정말 잘 됐는데 득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교차도 아주 잘 네. 시켜내고 득점만 되면 뭐더 이상 좋은 공격이 아닌가 싶은데 네. 놓쳤죠. 5점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6대 1. 아, 강동원 선수 맞춰내기 힘든 또 시도를 하네요. 자, 여기서부터 그대로 내려가고 자, 계속 있는데요. 내려가나요? 와, 와. 들어갑니다. 와, 거기서 끝에서 끝으로 네. 내려갔어요. 어우. 지금 대각선. 네. 네. 당구 테이블에서 가장 긴 선이죠. 네. 마지막 쓰리 쿠션 지점이. 네. 와. 정확하게 또 빨간 공 앞에서 맞으면서 득점이 됐습니다. 오, 이번에는 단 쿠션을 먼저 맞았고요. 네. 지금처럼 시도를 한 거죠. 네. 이번에는 이제 비껴치기로 시도를 했는데, 멀리 있는 공, 강동우 선수. 다시 한번 내려 보내려고 했는데, 네, 지금 이렇게 예민한 두께를 또 맞춰내네요. 네. 자, 이번에는 조금 짧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뭐좀더 두꺼운 두께. 네, 필요했죠. 자, 뱅크샷. 단단장으로. 아, 너무 서서 가는데요. 아하, 네. 네. 자, 뱅크샷 놓치면서 이번에는 득점 없이 물러나겠고요. 자, 실패하는 장면에서 이제 코너에 있는 빨간 공을 캐내는 진행이 됐죠. 네. 강동 선수 기회입니다. 자, 옆돌리기 좋습니다. 네. 이번에도 일단 한 점을 만들어냈고요. 네, 정말 섬세하죠. 내공이 원쿠션 맞은 이후에 살짝 휘어지면서 네. 각도 형성이 됐는데 예민한 또 옆돌리기 성공을 했고요. 얇은 두께로 옆돌리기? 지금도 오 아, 예, 빠지는군요. 아하 3이닝 연속 단타에 그치고 있는데요. 아 지금 이 득점이 되지 않는 장면은 네 네. 강동 선수도 이해할 수 없다는 그렇죠. 고개를 표정인데 갸웃하는데요. 자, 정말 섬세하게 얇은 두께를 네 노렸고요. 마지막 이제 여기서. 쓰리 쿠션 지점이 강동 선수는 득점이 된 걸로 이제 네. 확신을 했는데 아래쪽으로 빠져나가니까 아하. 또 놀랄 수밖에 없었죠. 뒤돌려치기, 직접 봤던 공, 좋습니다.
시원하게 네, 득점 또 네.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뭐 포지션은 어느 정도 운에 맡기는 자, 득점으로 시도를 했는데 네. 뱅크샷 시도예요. 원뱅크. 아하, 아하. 네. 지금보다 좀더 두꺼운 두께에 맞춰내야죠. 그대로 석점 차. 자, 4점 차죠. 불러내 지금 사파타 선수가 꼭이 세트를 따내야. 네. 네. 스롱피아비가 굉장히 간절하게 응원을 했는데요. 아, 네. 네. 강동 선수도 뱅크샷 득점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추격을 해갈 수 있을지요? 이목적구의 하얀 공 워낙 뭐 득점 확률이 높았던 위치였기 때문에 자 원뱅크 걸어치기 구사를 잘했고요. 네, 그리고 네. 멋지게 점수 이어갑니다. 연속 3점. 좀 예민한 더블 쿠션으로 시도를 할 수도 있었는데 네. 아 강동 선수 빨간 공과 횡단으로. 완벽하게 교차하면서 네, 횡단으로 네. 득점 해냈습니다. 그러면서 한점 차가 됐고요. 네, 뭔가 이제 자신감을 계속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강동 선수의 모습이에요. 자, 강동 선수 지금 뱅크샷 시도를 네. 네. 여기서 역전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뱅크샷 노려야겠죠. 마지막 쿠션 지점까지 잘 살폈던 강동궁 선수인데요. 자, 지금 이제 바로 맞는 득점은 어렵죠. 한 쿠션 더 맞고 득점이 돼야 됩니다. 자, 어호, 네. 와우. 뱅크샷까지 들어가면서 8대 7 역전에 성공합니다. 역전. 생각한 대로 득점이 또 됐죠. 네. 아, 초반에 뱅크샷이 참안 들어갔었는데 네. 중요한 순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옆돌리기. 이번에는 긴데요. 지금보다도 약간의 왼쪽 회전, 네, 역회전이 조금 더 필요했던 옆돌리기였네요. 강동궁 선수가 역전에 성공했지만 아직 한점 차. 예민하게 더블 쿠션. 네, 사바타가 네, 들어갑니다. 여기서 다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아, 사파타 선수도 정말 각도 형성을 잘 시켜냅니다. 힌비아까지 완벽하게 또 진행을 시켰던 더블 쿠션. 그리고 뱅크샷. 뱅크샷? 네. 아, 이제 두 선수 정말 한점한점 고도의 집중이 필요한데요. 네. 자바타의 멋진 뱅크샷 득점이 나왔고요.
옆돌리기와 앞돌리기 중에. 네, 오, 옆돌리기가, 이렇게 시도를 어, 했네요. 네, 바로 당쿠션으로 내려오는 공략이었고요. 아, 아, 네. 사파타가 멋진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은 대회전이 아닌 네. 회전량을 빼주고, 네, 이렇게 장축으로 길게 각도를 그렇군요. 만들어냈죠. 네. 아. 그림을 한번 그려봤던 그렇죠. 사파타입니다. 확률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기 위해서 시도를 했는데, 득점까지 연결이 너무나 잘 네. 됐습니다. 연속 4점. 자, 지금은, 네, 짧아요. 사파타 선수는 지금보다 더 얇은 두께, 예민한 두께를 맞춰내려고 했죠. 아, 4점을 만들어냈고요. 다시 추격해야 하는 강동궁. 순간적으로 분리를 시켜내면서. 아, 잘 만들어냈죠? 다시 좁혀가는 강동궁 선수입니다. 내공이 붙어있는 지금 같은 뒤돌리기에서는 스트로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너무 길게 해주면 내공이 점프가 되면서 자, 진로 방향이 완전히 틀어져요. 강동 선수가 예민하게 멈춰주는 또 좋은 스트로크를 해냈습니다. 그리고 옆돌리기로 아, 네. 점수 잘 만들어냈습니다. 지금도 붙어 있는 지금 하얀 공을 또 완벽하게 네. 맞춰냈죠. 초반 두 선수 득점이 좀 나오지 않았는데 역시 팽팽하군요. 네, 아, 두 선수의 승부는 항상 끝까지 봐야 네. 되는, 네, 승부가 이어집니다. 자, 강동 선수의 또 파워풀한 또 스트로크 나오는데요. 네, 끌어서. 자, 회전이 끝까지 살아야 돼요. 자, 마지막. 아하. 아하. 하지만 이제 회전이 또다 풀어지면서 네. 짧아지는 각도였죠. 좀더 코너 쪽으로 밀려 들어가면서 형성이 돼야 되는데, 네. 강동원 선수는 이 정도만 해도 아하. 뭐될 걸로 생각을 한것 같아요. 네. 사파타는 4점이 남아있고요. 타임아웃 요청을 했고요. 선택을 내렸습니다. 빨간 공에 왼쪽으로 옆돌리기. 자, 이제 스핀 양이 맞아야 되는데. 아, 정확했네요. 네. 네. 사파타가 3세트를 가져와 주면 블루헌젤스는 충분히 또 반전의 분위기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팀원들도 이 사파타 선수와 강동원 선수의 세트, 3세트에 네. 지금, 아, 뭐, 어, 분위기가 좀 좋아졌어요. 네, 몰입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네. 대회전. 오, 아주 두꺼운 두께로 밀어내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짧아져요. 네. 자, 좋습니다. 네. 연속 2점. 지금 이런 것들이 사파타 선수의 또 아주 강력한 또 무기들이에요. 네. 확실히 테이블에 적응을 하고 있는 이 모습들.
네, 테이블 특징을 잘 파악해서 공략을 했고요. 네. 이제 2점 남아 있습니다. 자, 찬스를 잡았습니다. 자, 뒤돌리기. 자, 이거는, 오! 오. 와, 와, 저 키스에 위험이 있었는데요. 머리를 감싸지는 스롱피업이죠. 지금은 뭐 키스 나지 않았지만, 약간 두께가 두꺼웠기 때문에 위험했죠. 아슬아슬하게 점수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아우, 사파타 선수의 눈 커지는 모습. 네. 이제 득점이 조금 짧은 쪽으로 되면서, 자. 자, 이제 세트 포인트인데요. 자, 이제 모여있는 공을 맞춰야 되는데, 아, 뱅크샷으로 정확하게 시도가 돼야 되겠네요. 팀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댑니다. 엄상필 주장의, 자, 신박한 어떤 또 조언이 나올지. 네 명의 선수가 다 의견을 지금 주고받는데요. 네. 강동궁 선수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올지, 사파타가 여기서 세트를 마무리할지 지켜보시죠. 지금 패치로 봐서는 득점 확률은 아주 높진 않아요. 뱅크샷은 강민구 선수가 잘하는데, 네. 오, 사파타 선수가 단쿠션 쪽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 아, 지금 직접 맞추면서 시도인가요? 키스를 내면서 공략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자, 빨간 네. 공을 맞추면서 키스를, 하하. 냈는데, 이거보다 이제 더욱더 얇은 두께로, 네. 노란 공의 움직임을 뭐 최소화시키면서, 아하. 네, 옆돌리기로 시도를 해봤네요. 자, 뱅크샷이 아닌 공을 노렸었는데요. 이것도 쉽지 않았죠. 그렇죠. 전혀 뭐 예상과는 빗나간 진행이 되면서, 자, 강동궁 선수에게 이제 기회가 왔어요. 자, 이게 득점이 되나요? 아, 부적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세트 여기서 쫓아가는 점수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네, 강동원 선수 너무 얇은 두께에 맞았어요. 이 두께에서 득점이 되려면 회전량이 좀 빠져야 되는데, 그것까지 같이 조절해 내기는 너무나 어려운 배치였죠. 네, 사파타의 세트 포인트. 자, 이제 마무리가 네, 옆돌리기 2배치는 됐습니다. 놓치지 않았습니다. 블루원엔젤스 사파타 선수 결국 반시 연승 행진을 계속 이어갑니다. 네. 아, 오늘 이렇게 또 열세인 상황에서, 네, 다비드 사파타 선수가 강동궁 선수의, 아, 또, 이런 숨 막히는 경기.